태어나자마자 지금 발도장이에요. 너무 작죠? 애 낳고 이틀 만에 글을 썼대요. 그냥 TV로 봤던 그런 분들이 있는 거대한 기획사를 혼자 힘으로 그렇게 들어간 거에 대해서 동네 잔치를 사실은 벌여주고 싶었거든요. 지안이 스스로도 그랬고 저도 그렇고 자랑하지 않는 배우가 됐으면 좋겠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잘한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스스로를 겸손하고 친구나 후배들에게 상처 주지 않는 배우가 되기 위해서 서로 마음을 이렇게 나누고. 와이셔츠랑 바지를 입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날 다 데려가지고 입혀서 내보낸 게 마지막이 됐죠. 네. 그래서 11시 도로까지 들어와져 있어요. 목격자가 지연이는 살 수 있었기 때문에 CPR을 하지 않았다고. 그런데 소방관이 왜 지연이를 11시 52분에 태웠을까? 52분 동안 차가운 길에 누워있다가 11시에 나왔을 때 다른 거 했으면 살았을 텐데. 근데 왜 52번째 타는데 왜 52분이나 걸렸지? 이해할 수가 없어. 빗겨지지가 않았고 지한이한테 온기가 느껴졌어요. 죽은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깨끗하고 그리고 손도 차갑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살 수도 있겠는데 싶어서 인공호흡했어요. 제가 입을 벌려서. 그랬는데 입에다 대고 바람을 훅 하니까 보통 살아있는 사람이면 인공호흡을 하면은 여기가 뭔가 채워진 듯한 느낌이 나야 되는데 그냥 뻥 뚫린 관으로 내 숨이 통과해가는 느낌. 그때 절망했죠. 이 소리는 아닌데 인공호흡했을 때 이런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때 약간 그럼 진짜 숨을 거둔 건가? 맨 아래부터 맨 위까지 입을 맞추면서 그 참사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못된 습성들이 있는 공무원들인 것 같아요. 인정하면 큰일 나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렇지만 있었잖아요. 10만 인파가 모일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었거든요. 문서에서도 발견됐잖아요. 인파에 대비하라. 그런데 대비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치졸해질 수 있나? 잡아놓고 파면을 외치던 내가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만 그때의 마음은 그냥 단순하게 엄마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실마리를, 실타래를 풀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누구의 손이라도 잡았겠구나. 그게 엄마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분향소 찾아오시는 시민들께 용기 얻고, 용기 얻다가도 또 우리끼리 모여서 서로 엉엉 울고 그런 상태인데, 옆에서는 유가족들에 대한 2차 가해가 행해지고 있잖아요. 근데 경찰들이 저희를 제재해요. 그 사람들을 제재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건 또 무슨 모순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시체팔이라는 둥. 근데 왜 그런 거를 우리 유가족들에게서 그 사람들을 떨쳐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걸까요? 집회신고를 하면 한 거지 우리들한테 욕하라고 집회신고를 해놓은 건 아니잖아요. 2차 가해도 마음이 아프지만 솔선수범해서 나서는 사람 하나 없다는 것이 저희들에게 더 용기를 잃게 하거나 슬픔을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49제 때 크리스마스 점등식을 하고 술잔을 사면서 그런 행동을 하는데 2차 가해가 사라질 거라고는 글쎄요. 이거 대통령이 먼저 솔선수범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국민의 숨소리 하나까지 듣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찍이에요. 이찍이 뭔지도 몰랐거든요.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나는 그 사람이 잘할 거라고 생각해서 찍었는데 그 사람 손에 제 아들이 죽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159명 적은 건가요? 더 많이 죽어야 숨소리가 들리는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 한 번만 제대로 행동을 하면 그 밑에는 설명할 필요도 없이 다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가 되겠죠. 5천만을 이끄는 대통령이 49제 때 웃고 있는다든지, 근데 밑에 있는 사람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 어느 누가 진상규명이 제대로 될 것이라 예측하며 어느 누가 제대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겠어요? 저도 사람이거든요. 어쩔 때는 좌절 많이 해요. 집에서 이렇게 한다고 우리 지안이가 살아 돌아오는 건 아닌데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옆을 보고 뒤를 보니까 못 돌아오는 애들이 158명이나 된다는 거 참을 수가 없어요. 159명의 희생자들을 위해서, 또 지안이를 위해서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야 되고, 진실이 규명되는 날 지안이의 사망신고도 하리라. 그렇게 하루에 몇 번씩 다짐해.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너무 행복하게 해줘서 진짜 행복했어. 조금 더 오랫동안 행복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구나. 사랑하고 행복했고 너는 내 천사야. 고마웠다 지안아. 지안이가 저한테 꼭두의 계절이라는 드라마를 찍으면서 해준 말이 있어요. 엄마, 내가 만약에 연말에 신인배우상을 타잖아?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수상소감에 엄마 이름 세 글자를 크게 부를 거야. 그랬어요, 저한테. 조미은 씨, 감사합니다.